생각을 하시는 장면을 좀 담고 싶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촬영 감독도 동안 감독이랑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던 이태돈 촬영 감독이랑 친구인데 그 친구랑도 그 앵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뇌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일부러 좀 어머니와 하늘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봤었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까지 1인 2역에 대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게 네, 맨 뒷줄에서 손 드셔가지고 네. 네,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공감이 너무 갔어요. 여자분들이 나오시고 저도 여자고 친구한테 연애 상담을 할 때 그 막 이렇게 그 친구 편을 들면서 남자친구 제가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그 친구가 갑자기 다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러냐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점들이 너무 공감이 갔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은요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이어클 맡으신 배우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상담받을 때 죄송합니다. 떨지 마세요. 네. 저희 이게 똑같은 사람 별 것 같은데 대단하지가 않아요. 너무 정신이 없나 봐. 오늘 다 정신이 없나 봐. 그 감정이 터질까 봐 자기도 이렇게 폭발할까 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뭘 터놓지를 못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런 전적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터놓으면은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그냥 자기 안에서 꽉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타입인데 자기도 자기가 감정을 터놨을 때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 모르고 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끝일 거라고 그냥 아예 지레짐작 해버리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약간 아마 마음에 약간 임계점이 되었을 때는 그 전에 뭐 다른 관계 뭐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도 아마 이미 몇 번은 좀 차올랐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연기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거랑 마찬가지일 텐데 저라는 사람도 사실 뭐 이렇게 화를 막 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패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어땠 나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눈물이 터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하시나 보다 그런 감정 상태들에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드릴게요. 아 네 영화 세 편 다 재밌게 봤고요. 다 공감 가는 내용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첫 번째 영화 돌아오는 길에 아니 세 번째 영화 돌아온 적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영화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의아했던 게 그 집에 찾아갔어요. 자기 집에 이제 문 열려고 가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대판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싸우고 나서 보통 다른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은 그냥 성질 내고 차에서 혼자 타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클로즈업 하면서 이렇게 같이 타고 오는 걸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연출하신 이유가 뭔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는 이거는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그 까마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들어간 건지 일부러 뭐 복선으로 일종의 복선 같은 걸로 넣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영신을 그냥 그곳에 두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무척 흥분해 있고 영신도 흥분해 있는데 물론 나한테 되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남편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신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차를 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이랑 이 친구한테는 우이와의 관계도 뭔가 풀어야 되는 숙제처럼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남편도 문제지만 우이와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같이 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페이드아웃 하는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자기 감정에 제일 감정에 충실하면 너무 화가 나서 혼자 오면 되는데 화가 났는데 동시에 쟤를 두고 이런 거로 막 그래도 쟤랑 풀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우리보다는 훨씬 약간 감정에 충실하신 멋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으십니다. 까마귀 소리에 대해서. 네, 제가 후반 작업 믹싱엔 참여를 안 해서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강동환 감독의 성향을 아는 알아 추측을 하건데 일부러 그 소리를 넣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연스러운 네, 그리고 그 넣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제 동안에 더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는 장면에서 까마귀 소리만 들리거든요. 아 제가 대답할게요. 네네 믹싱 그 사운드 그걸로 얘기를 몇 번 나눠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코믹한 것들을 돋구기 위해서 했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까마귀 소리 개소리 그러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라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약간 개소리라는 느낌을 준다던가 그리고 그 불 이렇게 텐트 캠프파이어 그 장면에서도 마치 뭐 폭죽 터뜨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일부러 많이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갑자기 신뢰감 떨어지면서 동아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미안해서. 아, 네, 필요하니까 전화 좀 하세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분 정도 더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소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네 포스터 없으면 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옴니버스잖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다 먹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렇게 서로가 친할 때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되게 기억이 남았거든요. 근데 뭐 첫 번째 영화에서는 그렇게 맛있게 먹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평화의 느낌이 있을 땐 계속 음식을 이렇게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게 옴니버스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감독님들끼리 뭔가 이런 요소들은 같이 함께 좀 뭔가 공유를 해볼까 뭐 이런 기획 약속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궁금했어요. 네. 네, 그건 없었고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그 민정 배우님이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응원차 이제 놀러 오신 분이 떡을 사 오시면은 그 떡을 먹으면서 연기를 이제 하는 식으로 푸던가 네, 그리고 먹방 연기 굉장히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저희 팀은 그래서 먹는 장면을 되게 많이 추가를 했는데 다른 영화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셋이서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네. 먹방 연기 어떤 야망이 있으세요? 네. 야망까지는 나중에 짜파게티 CF 찍고 싶어요. 근데 약간 이게 뭐지? 한 입만 스타일이 아니시고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분지분하면서 계속 드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 영화에서 보면 제가 좀 그래요. 끊임없이 먹는 스타일. 그죠? 이게 계속 이렇게
어, 그 먹방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근데 여기 돌아오는 길에서도 아무래도 가족들의 이야기고 되게 예리하게 봐주신 것처럼 그런 같이 둘러앉아 있는 씬 같은 것들이 중요했으니까 먹는 장면 이런 것도 메뉴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같이 얘기하시고 뭐 어떠셨어요? 아니에요. 아까 지금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전화 연결할까요? 아,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사전에 대한 그런 정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배우들한테 알려줬을 때 어, 이 집이 연탄 불고기집으로 그나마 이제 오, 전사가 되게 많네요. 어머니가 경제력으로 아, 네, 아버지는 아니고 네 어머니가 네 그래 아~ 그래서 억척같이 이제 연탄을 들고 와서 여기서 캠핑장에서 먹는데 아버지가 여기까지 연탄 가져와 막 이렇게 하신 게 왜 강강감독 그 생각으로 글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 연탄 불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어, 네 아니 근데 되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잘 찾아주셔가지고 어, 저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배우님들의 이제는 뭔가 이제 정신을 추스르는 그런 상태가 되긴 한 것 같은데 그것들 한마디씩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해주실래요? 네. 네, 우리 여기 자리 해주시고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을 좀 잘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데 어쨌든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 감독님 사과하지 마세요. 네, 그 일단 아 어떡하지? 아 정신 제대로 차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요. 더 앞으로 열심히 영화 찍을 수 있도록 정신 잘 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가 작년 가을에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 우리들끼리 작업을 하고 우리들끼리 공감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족하다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좀 힘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게 되게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영화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관객 수가 이제 2,000명을 넘었고 이제 3,000명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희 목표는 3,000명을 넘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독립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공민정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영화 2,000명 넘었어요. 네, 내가 사는 세상 아직 1,700명밖에. 네. 어? 2,000명 넘어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죠. 네, 3,000명으로 갈 거고 또 판타스틱 큐브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네 이 공간이 생긴 걸 너무 축하드리고 네 저도 가끔 영화를 보러 오겠습니다. 네 반낮의 피크닉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공감해 주셨다는 얘기 막 많이 들으면서 세이드아웃 하는 인간이 더 이상 되지 말고 제가 되게 관계를 더 잘 갖고 가고 싶은 가족이랑 친구랑 또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그런 분들과 함께 영화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저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
앉아서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